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이점만 꼭 주의하신다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신축년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며 몸으로 느껴지는 경기 또한 초반을 지나면서 다 회복될 것이고요. 중반기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을 우리 모두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돼지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임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요, 항상 좋음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꼭 조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만 주의하신다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요,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년 기해년생의 경우는요, 제가 올 한해 재물운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투자할 일들이요 많이 생겨나실 것이고요, 지금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도요 뜻하지 않은 재물이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가정의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모두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건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평소에 약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관해서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원래는 연초부터 운동을 한번 꾸준하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는 새로운 식구가 생겨나게 될 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식운 역시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실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는데요, 부모님이 자제분들에게 걱정을 주셔서는 안 되겠죠. 미리미리 운동 조금씩 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틀림없이 가을바람 불기 전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시는 그런 일이 생기실 겁니다. 기해년생의 경우에는요, 스스로의 건강만 올 한해 조심하신다면, 그렇다면 올 한해는 고민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해가 되실 것입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 건강 조심 아셨죠? 71년 신의 년생은 올 한해 굉장히 분주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실 것이고요, 그동안 막혀있는 돈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에 관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올 한해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생각대로 해결이 되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라면 진급은도 굉장히 좋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반기 이후에 사업의 호황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가정 역시 아주 행복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늘 모든 해들이 다 올라갔겠거니라고 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잠시 어려울 때는요, 다시 좋아지면 절대 낭비도 하지 않고 절약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막상 좋아지게 되면 이런 마음을 놓아버리고 쉽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반드시 올 한해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다 보니까 작년의 어려움, 그 이전의 어려움들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올 한해는
꼭 써야 될 때만, 꼭 지출해야 될 때만 지출을 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올 연말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어떤 일인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올 연말까지 많은 돈을 쌓아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원래는 자식 운도 좋아서요,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자식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자식도 다 컸으니까요, 자식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충고해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모든 면들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83년 개년생의 경우에는요, 늘 번영과 성취가 가득한 올 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많이 움직이셔야 하고요, 매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운의 경우 아주 좋으면 늘 만족할 것이나 가정운이 조금 불길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겁니다. 매사 너무 여러분들이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사주학적으로 편관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늘 나의 일과 배우자의 일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고요, 매사 여러분들이 관여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의 직장일은요, 남성 본인만 아는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올 한해 남성분들이 굉장히 바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올 한해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시라면요, 여성의 일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잔소리하고 습관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요, 서로 이해하고 늘 모든 것들을 대화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요, 진급운도 명예운도 건강운도 재물운도 아주 좋은 그런 한 해일 것인데요, 그런데 가정운이 불안정하다면요, 이 모든 좋은 운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배우자에게 양보하는 한 해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수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95년 을해년생의 경우요, 올 한 해 취업운도 굉장히 좋고요, 취업 후에도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나갈 것을 제가 확실히 장담드립니다. 가정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데요, 가정에서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곧 직장에서의 행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사 모든 일들이 너무 좋으면요, 항상 마가 끼게 마련입니다. 늘 겸손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전운은 절대 올 한 해 변화를 줘서는 안 되고요, 직업에서 역시 너무 좋다고 해서 절대 금방 떨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은 역시 항상 부모님과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죠. 절대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아셔야 되고요, 절대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요, 남들 앞에 나서서 타켓이 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늘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내년 한 해 돼지띠 분들의 모든 운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는 정말 좋은 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